며칠이세요? 몸이 못 견디시잖아요. 진짜로 쓰러지신 건 처음이시잖아요. 이제 진짜 쓰러지셨잖아요. 얼마나 깜짝 놀랐다고요. 자식까지 낳아서 버린 거. 에휴. 제가 받아들인 사실이니까 어머니께서도 받아들여주세요. 전 뭐 자식 없습니까? 낳아서 버렸잖아. 그게 사람의 새끼가 할 짓이야? 아이고, 어디서 그런 걸 사랑한답시고. 어머님, 좀 어떠세요? 어떠신지 그 두 눈으로 보면 모르냐? 왜? 유감이 있냐? 아주 그냥 그 길로 가길 바랐지? 근데 아직 안 죽어서 유감이야?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요? 나가. 그 낯짝 보니까 다시 쓰러질 것 같아. 얼른 퇴원하셔야 저희 결혼식도 보시죠. 꼭 어머님 모시고 하고 싶어요. 저희 결혼식. 아이고, 인생 만만하게 보지 마. 아이까지 낳아서 버린 년이 어떻게 낯짝을 들고 세상을 살아? 이제 2년 전형까지 하실 건가요? 보면 모르냐? 자식이 웬수야? 다른 게 웬수가 아니야. 하물며 낳아서 버려? 그 아이가 네 인생을 총 결산을 해줄 거다. 내 말이 틀리면은 손에 장을 지죠. 몸조리 잘하시고 빨리 퇴원하세요. 아, 그렇게 해야지. 몸조리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끝까지 살아서 네 자식 놈 때문에 그 앙큼한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꼴을 봐야지. 나가. 나가.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.